뭐야. 아니 무슨 일이야? 아유 말도 마십시오. 아, 이 아가씨가 말이죠. 저희 경찰차 있지 않습니까? 그래. 그 위를 막 기어 올라가고 그 옆에 눕고 야, 난동을 부리지 뭡니까? 아유 다 큰 처자가 이거. 아 그럼 고생하십시오. 그래 아, 준성 수고해. 예. 아 아가씨 정신 좀 차려. 아우 술 냄새. 진짜 아 아가씨 술 많이 드셨네. 저 아가씨 그 왜 순찰차 가만히 있는 순찰차 이거 들어놓고 그 옆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랬어요. 레이싱 모델의 꿈이에요. 아나 이 아가씨 진짜 꿈도 크시네. 저리고 레이싱 걸 이런 게 되시려면은 웬만하면 좀 스포츠카나 좀 이런 좋은 차에서 좀 그렇게 하시지. 순찰차에서 해. 당신이 뭘 알아? 네? 내가 준석 오빠한테 오픈카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용달차 짐칸에 날 태우고 강남 대로를 신나게 달렸던 오빠의 낭만을 내 기분을 알아? 창피했죠? 아유 아파 씨. 아유 아파. 아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 정신 좀 차려봐요. 아이고야. 싸. 아이 참 영아씨. 거기 싸웠어. 야 이거 뭐 하시? 거기. 뭐야 아씨. 싸.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. 경찰 써요 지금. 누가 스키장을 스키장을? 뭘 스키장이야? 지금 리포트 타고 있는데 아이씨. 아우 아 너무 리포트 잠들 뻔했네. 아 동계올림픽이니까 스키 점프 타야지. 뭘 스키 점프해. 나 정신 차려요. 아이씨 아저씨 내려와 아저씨 내려와 아저씨 점프 아이가 아우 진짜 장난하나 이 사람이 진짜 실패 진짜 다음은 봅슬레이 뭔 봅슬레이 아저씨 봐 여기 앉아 빨리 아저씨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 방해야 지금 아 나 참 국가한테 죽게 뭐가 있냐 1등만 기억하겠다! 아저씨, 정신 차리고요. 하신 말씀 좀 천천히 좀 얘기해보세요, 좀. 야스! 좋았어! 이렇게 쳐가지고 술을 말이야. 아저씨. 예, 예. 다음 주부터 동계올림픽 하나 알아? 아, 동계올림픽 시작하죠. 이때까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이 뭐야? 아, 아저씨. 당연히 쇼트트랙 아닙니까? 우리나라 또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. 진짜? 예, 예. 그럼 여덟 번째로 금메달 많이 따온 종목. 금메달을 여덟 번. 그래 어떻게 하래 사람아 1등 인기 스포츠만 좋아하는 이 더러운 세상 비인기 종목에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금메달 못 따오면 욕부터 보는 이 더러운 안톤 오노승경 안톤 오노승경이란 이 사람아 아. 뭐야 살살면 되게 오바예요 헐리우드 액션? 뭘 헐리우드 액션이야 이 사람아 에? 여기 가만히 좀 앉아계세요 아 경찰서가 놀이터도 아니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아 이런 것도 왜 가 아가씨 정신 좀 차려요 네, 아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저기요. 네? 수술했죠? 저 안 했어요. 수술했네. 진짜 안 했어요. 수술했잖아. 날개 제거 수술. 아. 아저씨. 그럼 내가 하늘에서 온 천사? 사탄